작은 크기인데 진공관 앰프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작은 크기의 진공관 앰프 여러분들이 또 이거 말고 또 여러 가지 뭐 떠오르는 앰프들이 있으실 텐데 블랙스타가 네, 팍 떠오르네요. 뭐 HT1R이나 HT 뭐 저가 형태로 나온 진공관 앰프가 있었는데 작은 크기로 나온. 사실 저가라고 하기엔 좀 가격대가 좀 있었죠. 40, 50만 이렇게 했으니까요. 근데 요 VHT 같은 경우에는 진공관이 들어가 있는데 가격대가 그래도 꽤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30만 원대 초반인데 프리 하나, 파워 하나 이렇게 그렇죠,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스펙은 프리부에 12AX7 하나 있고요. 그리고 파워부에 아웃풋 튜브로 6V6. 6V6. 네. 6V6.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인치 콤보 진공관 앰프고요. 그리고 스피커가 10인치짜리 VHT 하이센서 비트 스피커 자체에 스피커가 제적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VHT에서 이제 핸드 와이어링 굉장히 항상 뭔가 열심히 자기네들이 주력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네. 하나의 강점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핸드 와이어링 키트를 이렇게 보면은 와이어링이 참 곱게 네. 예쁘게 네. 형형색색 깔끔하게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있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좀 진공관 앰프이면서 수작업을 한 수공 앰프라는 네, 그런 메리트를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30만원대 초반에 그래서 진공관 앰프 싸게 작게 하나쯤 서브로 놓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상당히 군침을 흘릴만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6와트라고 하는데 네. 스페셜 6이 6와트를 뜻하는 건가 본데 네. 6와트라고 하는데 이거 한 20평 정도 되는 클럽에서 충분히 연주 가능합니다. 네, 한번 볼륨 올려볼까요? 하이파워인데요. 하이파워고요. 알리지 마시죠. 네, 볼륨이 충분하다는 네, 걸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푸시 풀이 되니까 풀 땡기면 부스트가 되니까요. 내렸습니까, 강일 씨? 네. 오우! 세네요, 네. 의외로. 알겠습니다. 네. 그냥 우리 네. 그냥 땡겨놓고 살짝 네. 땡겨놓고 좀 줄여서 이걸 해보죠. 로우, 로우 파워. 해보죠. 로우 파워가 아닌데요. 네. 전혀 이게 전혀. 근데 어쨌든 볼륨을 최대한 올려야 개인이 먹으니까. 네. 이거 지금 생각을 할 때 감쐬기가 따로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네. 공간이 작으신 분들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더 위험할 있겠어요. 수도 있어요. 풀로 땡겨놓고 쓸 수 있는 데서 쓰셔야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한 20평 수정하겠습니다. 30평 정도 되는 클럽에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옆에 이웃이 있을 경우에 웬만하면 사용하지 마시고요. 지하층에 나밖에 없다. 네. 뭐 이럴 경우에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볼륨 생각보다 충분히 크게 나오네요. 클린톤 좀 예쁜 거 하나 만들어 볼까요? 네. 톤은 조금 살아있는 게 좋겠고요. 좋다. 근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저 리벌브가 달려 있는 게 더 낫었지 않을까요? 리벌브가 네. 조금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 지금 드라이해갖고 기능이 너무 없긴 하네요. 네. 여기에 리버브와의 감색이 뭐 이렇게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몇만 원 좀 상승했어도 참 좋았을 것 같은데요. 네, 역시 싱글이죠. 클린턴은 하이퍼로가 될 것 같습니다. 중립에다 놔도 충분히 살아있고요. 괜찮네요. 네, 너무 담백한 게 문제라면 문제겠네요. 로우 파워로 가서 넣고 땡겨서 게인 타 들어가겠습니다.
좋다. 알겠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되게 간단해요. 네. 파워 있고, 파워 있고요. 로우 파워 로우 이게 이거 스탠바이 있는데 앞에 하이파워 로우 파워 고를 수 있고요. 톤 볼륨, 톤 볼륨 인풋, 이거, 인풋 끝. 그리고 로우에다 꽂고 로우로 해갖고 풀 파워로 하면 되겠다. 그렇죠. 로우 로우 풀. 그럼 로우는 디스토션이 안 먹는군요. 하하. 개인이 안 먹는. 스피커로 나갈 수 있게 뭐 16옴, 8옴, 4옴 스피커 익스텐디드 스피커 있고요. 풀 스위치 달렸고 잘 만드는데 뭐가 좀 아쉽다 하나가. 네. 하이게인은 이제 일반 앰프의 기본이 인풋하고 동일하고요. 네. 그다음에 싱글 코일 픽업 기타 같이 출력이 낮을 경우에는 하이 앰프 쪽이 더 낫고요. 하이게인 쪽이 낫고요. 네. 인풋이. 네. 그다음에 액티브 픽업 같은 연결할 때 이제 로우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스피커가 10인치 방금 말씀드렸죠. 10인치에 두 개의 진공관 그리고 핸드 와이어링 키트 그리고 이거 부스터. 오, 아주 잘. 괜찮네요 이거. 네. 그만하시죠. 예. 아 예예예. 예, 예. 좋네요 근데 듣기가. 네. 뭔가 앰프 트레몰로. 아, 알겠습니다. 옆에 누구 하나 이렇게 심어가지고 요거 하고 있으라 그랬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걔죠 뭐. 아 재승이가 하는 거네요. 네, 뭐 쭉 훑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과 소구점 드리겠습니다. 한 줄평. 야, 뭐 우리 리뷰한 그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데 뭐가 아쉽습니다. 네. 한 줄평이 되겠고요. 소주 세 잔 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도 32만 원 뭐 저렴하고요. 네. 예, 뭐 저는 저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톤 자체나 진공관이고 네. 좋은데 너무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심심해. 네, 뭐, 할 수 있는 게 네. 없고 그리고 약간 편법 같은 것도 없고 강색이라든가 네. 이런 것도 네, 없고 너무 그냥 진공관에 그냥 딱 맞춰가지고 뭐랄까 잡기술 없이 네. 너무 기본기만 가지고 승부하는 것은 아닌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슈퍼푸드인데 네. 되게 맛없는 슈퍼푸드라든가 네, 뭐 네. 덜 익은 참외류가 슈퍼푸드입니다. 뭐 이런 거 같죠. 네, 뭐 그런 거죠. 네. 브로콜리 초장 찍어 먹지 마세요. 뭐 이런. 네. 주병 공이 160km로 던지는데 직구만 던져. 네, 이상하잖아요. 그런 거. 네. 나 야구 왜 야구 얘기를 하네? 야구 잘 모르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LG 팬들을 올해도 참 신나하시겠어요.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소금 안 친 닭가슴살. 좋은 건 알아요. 근데 약간 좀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이게 좀 활용해서 약간 고민이 되는 그런 앰프네요. 아주 전공법만으로 승부하고 있는 잡기 없는 앰프입니다. 냉면! 냉면! 색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심심하고 막 이렇게 뻑뻑하고 하긴 한데 가격이 일단 저렴하고 예. 진공관 앰프에 딱 필요한 부분들을 저렴하게 잘 담았다. 하지만 조금 가격을 더 올리고 약간의 잡기와 약간의 소금 후추를 미리 밑간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VHT 작지만 작은 공간에서 사용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진공 앰프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앰프 시리즈 재밌는 앰프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